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플레임 위자드 템 세팅 마무리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만히 있을 때 수공이 한 700 정도 되고요. 심볼 빼고 합시다. 어, 700 정도 되고요. 어, 주스탯은 1.44. 1.44 정도 주스탯이 됩니다. 이제 사실상 요거를 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자, 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배는 6에 40짜리 초, 아마 6천만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벨트 5성짜리에 84 초업이고요. 구매 가격은 22억 주고 샀습니다. 22억 주고. 그 다음에 무기 마력 보공보공 마력 어, 매지컬 적돼 있고요. 어, 산 이유 225억 주고 샀는데, 이유가 뭐냐, 추업하고 매지컬 적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보공이 좀 20%인가 좀 그렇지만은 구매했습니다. 225억.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아쉽긴 하지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구매 했고요. 그 다음에 모자 21포에 에디 두 줄에 인트 14에 93 초업에 18성. 구매 가격은 46억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의는 21억 주고 샀습니다. 21억 주고 샀고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어, 구매하였습니다. 21억. 하이는 6에 64 초업에 18% 에디 두 줄이고요. 구매 가격은 구매가격이요? 28억 주고 샀습니다. 28억 주고 샀고, 어, 추업이 맘에 들고, 28억이면은 이제 가이터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28억 주고 구매했고요. 다음에 하이는 5에 56 초업에 15% AD 두 줄이고, 구매가격은 29억이요. 어, 29억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트는 21억 주고 하트를 구매하였고요. 장갑은 크리인트에 95 주업에 완작되어 있고 17성에 에디 유니크 두 줄인 것을 감안하여 50억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숄더, 마지막에 숄더가 남아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21성에 21퍼의 마력 잘 모르겠습니다. 마력, 아, 아까 계산했었는데 어쨌든 21성의 레전드리 에픽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어, 90억 주고 숄더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앱솔랩스 메이즈 케이브 17성의 5에 20초 추업이 아쉬운데요. 966에 인트 4에 인트 10인 것을 고려하여서 어, 28억 주고 샀습니다. 어, 추업이 아쉽긴 한데요. 에디 위점이 966인 거 치고 좀 아쉽긴 한데 뭐 나쁘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인 것 같습니다. 966이라는 걸 좀 높게 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브의 강의 마력 33%에 인트 12 마력 9% 인트 9%. 현재 제가 비교해본 결과 마력 30%보다 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어, 구매 가격은 81억이고요. 그 다음에 맨블렘 마력 21%에 덱 9%에 마력 9%에 데미지 6%. 이거는 뭐 일단은 추후 수정을 하든지 나중에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때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엠블럼은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엠블럼을 제외한 템 세팅이지요. 이렇게인데 여기까지 정확히 641억을 썼습니다. 641억을 썼고 나머지 템을 보자면 이제 아예가액 인트. 아, 이거 안 보이는구나. 아, 여기도 안 보이는구나. 아예가액 인트, 아예가액 러브, 아행 메익 러브. 아, 이거 마력이, 아, 마력 좀 올랐네. 어, 아행 메익 러브,
그리고 아행맥의 베어스 그린 펜턴트, 이모탈링 놀자공 성찰이, 그 다음에 메일가이드, 아이가이드, 메액메액 월스트, 이렇게 풀템이 돼가지고 주스테든 1.4에 수공 700만. 오케이. 미래의 전망. 이제 레벨업하고 심볼 옮기고 하면 아마 수공 1000만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만 해보고요. 아마 1000만대까지 가지 않을까요?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점프 공격을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마 900만대까지는 그냥 사냥하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그죠. 900만대까지 올라가죠. 오케이, 딱 이 정도까지. 선배는 유천만 주고 샀습니다. 아 맞아요, 여기서 이제 패착을 할 겁니다. 패착 아직 안 했는데 패스코로를 모으면 이제 패착을 할 거고. 아 요 정도? 정확히 641억을 샀습니다. 아 그리고 템 세팅 얘기하면서 야 이게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쓴 돈에 비해서 주스탯이 낮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구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간단하게 마이스터 2어 이런 걸로 비교해 주자면은 여기는 이제 템이 마이스터 2어 템이 이제 겹치면은 이제 점점 많이 올라가는 구도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성에 인트 돼 있는 겁니다. 싼 거거든요. 여기 있네. 대강 15%의 AD 두 줄짜리에 이렇게 된 걸 끼면 수공이 70만씩 올라가죠. 15성인데 20억 투자를 하면은 여기 있네. 80만 투자하면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갑자기 20억짜리 템을 끼면은 86만까지 올라가는 건데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아이템을 맞추면 더 많이 올라가는 중첩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잉메이템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수공이라든지 주스탯이 이런 게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습니까? 많은 이제 너무 낮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중첩 효과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케이 오케이. 이것으로 템 세팅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41억을 썼습니다. 맞죠? 오케이.